뭐라고? 이재명이 몸통이 아니, 아니면 너. 아니 치우라고. 아니 제가 자유니까. 길거리에 이거 이런 거 왜 해? 자유니까 가십시오. 사람 불편하게. 아니 가십시오. 가십시오. 왜 불편한가 예. 보지? 불편하지. 아니, 문재인은 간섭인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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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송 나가는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또라이 같은 새끼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이거 다 치우라고. 네, 이거 어떤 놈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다 치우라고. 아니요 이거 자유예요. 자유? 네. 이거 허락 맡고 온 거야? 아 그럼요. 아니, 가져와가 그럼. 1인 시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가져와가는 거 허락 맡고 가져와보라고. 1인 시위는 허락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런 거 사람을 갖다 혼란스럽게 만드냐고. 왜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잖아. 사실인데 부정선거 있었습니다. 누가 부정선거가 있었어? 부정선거 없었다는 증거가 그래 보여요. 이거 봐. 뭐 일정 얘기해 보세요. 응? 아니 여기 지금 붙인 사람들이 같이 동호 아, 지금 같이 공감하는데 거꾸로 사람 갖다 허혐시킨 걸로 붙이세요. 노라고 그럼 뭐? 싫으면 붙이시면 되잖아요. 안 붙여.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이런 게 뭐야 네. 이게. 그리고 국민들이 선생님 국민들이 지금 왜, 아니, 여기 지나다니시는 아니, 국민들을 아니, 다 보면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재명이 지금 대장동의 비리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을 할 때 이재명의 사인이 있습니다. 서류에 이재명 사인도 있고요. 아니, 이재명이 진 거라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증거들, 팩트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지금 다 붙이시는 거예요. 저기는 선생님도 한번 알아보세요. 윤석열이 한번 알아보세요. 몇 개? 아니 하나만 붙여세요. 하나. 하나만 붙여요. 하나만 붙여세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어디 10개 붙인다고 한 사람이 10개 붙인다고 그게 10 사람의 목소리가 되나요? 그게 조작이죠. 여론 조작. 안 그래요? 이게 여론이잖아요, 지금. 뭐가 여론이야? 근데 선생님이 한 사람이 10개 붙인다고 그래 그게 여론 조작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 알아. QR 코드 갖고 아니라 그랬는데 QR 코드도 300표가 나요. 그럼요. 그럼요. 바코드가 들어가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네. 몇 개? 아니 하나만 붙여세요. 하나. 하나만 붙여요. 몇 개? 아니 하나만 붙여세요. 하나. 하나만 붙여요.